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Cone-shaped roofs.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지붕이 필수적이죠. But long ago, 옛날 옛적에란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Cook이죠, cook. 옛날에 long ago의 느낌은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과거. 그래서 여기 단순 과거 시제.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온다 했습니다. 이번 과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는데 무조건 현재 완료 시제 쓰면 안 되고. 이와 같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쿡일 때 단순 과거. 그래서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들이 지었다 뭐를 지붕들을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오직 뭐뭐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찌 부서뜨리다 쉽게 부서뜨리다 어찌 시올짜리 easy 아니면 easy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centuries ago 하고 long 하고 비슷한 또 과거 시점 쿡이죠. 그래서 또 여기도 단순 과거 시제 나오고 있습니다. They paid. 여기도 had 나오고요. 그래서 수세기 전에 남부 이탈리아에서 southern이란 단어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southern이라고 하고요. 좀 설명하면 발음이 southern입니다. th 발음이 the 발음입니다. the. 목이 떨,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소리를 내는데,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굳이 한글로 쓰면, 혀를 살짝 물고, the 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혀를 살짝 물고, th 하는 소리.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건 south가 됩니다. south. 이 소리. 근데 여기에 형용사형, 얘는 이제 남쪽이라는 명사고, 얘는 남쪽의라는 형용사형인데, southern으로 바뀝니다. southern. 발음 문제 종종 나오니까 챙기시고요. 그래서,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지붕이 없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이 부분이 관계사절로 이루어졌는데, 주어 부분이고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래서 they paid lower taxes. 그들이 더 낮은 세금을 지불했었다고요. 여기서 뭐낼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뭐 일단 요거 관계사 부분 자세히 보면은 이거 that도 되고 그다음에 생략은 안 된다. 주격이기 때문에. 근데 시제일치라는 규칙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지불했다.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 그 다음에 지붕 없는 집이라는 표현 전치사 요거 빈자리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 낸다 했습니다. 지붕 없는 집이라는 표현은 a house without a roof라는 거. 그 다음에 또낼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얘를 a house with a roof로 바꾸면 paid higher taxes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있는 집이면 higher taxes, without a roof면 lower taxes. 이 자리에 lower가 와야 될지 higher가 와야 될지는 여기에 without인지 with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when에 대한 데다 쿡 찍었으니까 여기도 동사 다 과거 시제 써야 된다는 거 챙기라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 built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그래서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었다. 원뿔 모양의 집들을 모함으로써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건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니 그 다음에 전치사 뭐뭐에 부과되는 세금 할때 tax on 뭐 아까 tax on alcohol 그러면 주류세겠죠. 주류세 뭐 tax on food 그러면 식품에 붙는 세금이겠죠. 전치사 뭐뭐에 부과되는 할때 전치사 on을 쓴다. taxes on animals 뭐 동물에게 붙는 세금 여기는 집에 부과되는 이란 뜻으로 on 썼고요. 그 다음에 시제 다시 한번 챙기라 했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have built 오면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shaped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y doing입니다. by doing. 그 다음에 요거 어순 주의해야 되겠죠? 다음에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오케이. 그래서 그 세금 징수원들이 좀 동네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테이크다운 있으면 테이크다운. 그들의 지붕을 뭐 해버렸다? 무너뜨렸다. 어찌? quickly. 급하게 무너뜨렸다. 오케이. 여기서 살펴볼 거는 뭐 when에 대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순주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quick이 아니고 quickly가 돼야 되는가? 저 앞에 왜 이지가 아니고 이질리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 연결되는 문법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쌓아 올렸다 돌들을 다시 돌을 다시 쌓아 올려서 다시 콘쉐입드 루프를 만들었단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애프터에 대한 얘기, 레프트에 대한 얘기, 데이가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어순주의. 오케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죠. 뭐뭐하기 위하여에 해당되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의 부사적 용법이죠. 때문에 뭐뭐하기 위하여의 의도적인 용법일 때 여기에다가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수 있다. So as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전치사 on 챙기라 했고요. 피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뭐뭐에 부과된 taxes on 어떤 것 피하기 위해서. 단순 과거 시제, 시제 챙기라 했고요. 시제 주의. 오케이, conshaped loops를 만들었다. 루프의 복수형 loops 전해드리겠고요. 원뿔 모양의 지붕을 지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y do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by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ing 형태로 오면 뭐뭐함으로써 라는 뜻으로 어떤 수단의 표현입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라는 뜻, by doing. 그래서 여기에 by piling up stones 했으니까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conshaped roofs를 built 했다. by doing.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ile up이 계속 나오는데 pile up이 뭐기 때문에 이어 동사죠.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목적어가 있을 때는 어디 가도 상관없다. by piling stones up도 되고 by piling up stones도 된다. 그래서 여기도 OK, 여기도 OK. 이어 동사 어순. 난만 길어봤자 댐으로 바꿔 쓸수 있을 텐데 댐일 때는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 By piling them up. 그것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댐을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 쓰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이 1번이냐 2번이냐 그리고 최근에 배운 3번 관계부사라는 거 가장 최근에 배웠어. 관계사. 근데 첫 번째 배웠던 의문사 아니고 여기서는 접속사죠.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보리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라는 것도 했었고요.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거 했고 여기는 과거 시제니까 came의 형태 오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왔을 때겠죠. 그래서 came의 형태도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외에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걸로 쓰였다. 그래서 왔었다인데 누가 단데 앞에 접속사가 하는 일은 누가 다 앞에 와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 왔을 때 동네 왔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ake down 이번엔 보이죠. 이어 동사 이번에 take down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또 이것도 또 이어 동사니까 there loops의 위치는 여기도 OK. 그 다음에 down 뒤에도 OK. 하지만 여기에 loops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there loops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m으로 바꿔 쓸 때는 여기만 오케이. took them down quickly. 오케이. 시제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여기도 V 첫 번째 동사도 지금 한 문장이죠. 접속사로 접속사 when을 이용해서 두 문장이 연결됐는데 여기에 과거에 했을 때 과거에 V2 동사 2번도 과거 시제. 그 다음에 quickly가 하는 일은 무너뜨리다 라는 takedow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절이다? 부사 어찌시 어찌 took down 시켜버렸다? quickly 급하게 무너뜨렸다. 예, 세금 낼까봐 어너 지붕 있네 이러면 안 되겠죠.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여기는 leave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right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왼쪽이란 뜻이 아니니까요. leave의 과거형. 그래서
뭐야 세금 징수원들이 떠난 계속해서 when이랑 똑같은 시간에 접속사입니다. 시간에 접속사인데 뭐 when은 할 때고 뭐뭐 한 다음에죠. 또는 후에.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는 people은 뭐이뭐 people in the town이겠죠. people in the town 뭐 마을 주민들이겠죠. 뭐 그래서 pile up the stones again. the stones 여기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 댐으로 했을 때는 piled them up 해야 되겠죠. 오케이, 다시 쌓아 올렸다. 어찌 쌓아 올렸다? 다시 쌓아 올렸다. 이것도 부사고요. 이것도 부사죠. 어찌 무너뜨렸다? 급하게. 어찌 쌓아 올렸다? 다시 쌓아 올렸다. 파일업 시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 파악하고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 내용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보기. 자, conshape the loops는 과거에만 있었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붕 있다고 세금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 roof is a necessary part of a house.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러나 옛날에 사람들이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빌드하고 take down은 반대말이죠. 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뭐 하기 위해서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in order to only in order to take them down easily 쉽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빌드했다. take down 하려고 빌드했다. 참 아이러니하죠. easily 하게 형태. 그래서 수세기 전에 시기가 when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ere에 대한 대답 나옵니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을 은 사람들인데 지붕 없으면 lower taxes, with a roof면 higher taxes. 맞습니까? 오케이. 지붕은 필수인데 옛날에 무너뜨리려고 만들었다. 없애려고 만들었다. 어느 동네 수세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남부 앞에 뭐야 남부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 텍스 컬렉터 이런 얘기 나오나요? 그렇죠. 텍스 컬렉터 그 다음이구나. 그래서 on their houses에 주어지는 high taxes를 avoid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뿔 모양의 지붕을 건설했는데 원뿔 모양이 된 이유는 돌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죠.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들기 제일 쉬운 형태가 콘쉐이프드죠. by piling up stones. 그 다음에 이제 텍스 컬렉터들이 came to the town 하게 되면 오게 되면 급하게 took down 무너뜨렸다. quickly 하게 took their roofs down 시켰다. 떠나면 다시 쌓아 올렸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소제목 뭐였습니까? 원뿔 형태의 지붕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뭐였습니까? cone-shaped roofs였죠. cone-shaped roofs. Cone-shaped roofs.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 현재 시제로 두 문장이 나올 예정인데 앞에 문장은 현재 시제고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과거 시제인데 둘 사이를 접속해주는 접속사는 but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문장은 현재 시제로서 뭐 팩트를 얘기합니다. 지붕은 집에게 필수적인 파트다, 부분이다. 그러나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오죠. 오래전에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지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지었다. 뭐를 지었다? 단지 뭐뭐하기 위해서가 나옵니다. 다음 문장에 단지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됐습니까? 쉬운 말고 쉽게 어짓이 써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무너뜨리다라는 수거 뭐였습니까? 무너뜨리다 뭐예요? 대답하세요 늘. 자, 그래서 현재 시제로 지붕은 요거 E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죠. 우리지만 그러나 언제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이 지었었다 지붕들을 단지 뭐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여기에 그것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저 위치가 어순주의할 때둘다 된다 사이에 낀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챙겨야 되겠죠. 그다음에 쉬운이 오면 안 되고 쉽게가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a roof로 시작하죠. a roof is an essential part는 part인데 뭐의 of a house죠. 뭐뭐의 할때 of 쓰겠죠.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그다음에 but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오래전에 long ago 누가다 some people이 built했다.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된다 했죠. have built home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롱오고랑 맞춰야 되니까.
비슷했다. 무엇을 룹스를 그 다음에 단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only to take them down, only to take them down 입이 킵니다. 입이 only to take them down 어찌 easily. 오케이. 그래서 시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long ago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니까 단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단지 뭐뭐하기 위하여고 take down에 안만기로 봤자 했으니까 사이에 낀 거야 된다. easy 오면 안 된다. 시험 문제 낼거 천지 빛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저 뭐 수세기 전에란 말로 시작하고요. 그다음 어느 동네에서 남부 이탈리아에서 오케이 사람들이 냈다 이릅니다. 사람들이 냈다 뭐 더 낮은 세금을.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좀 긴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명해주는 말이 관계사라는 문법 주요 문법으로 나오죠. 시제는 다 단순 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없는 집이라는 표현 통째로 지붕이 없는 집이 뭐였어요? 지붕 없는 집? 오케이 생각나셔야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centuries ago에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in으로 시작하죠. in suddenly 전치사 in 챙기시고요. 여기 south 오면 안된다 했습니다. 형용사형인 south의 형용사형인 southern 이거 th의 발음. 그 다음에 people로 시작하죠. people paid인데 people하고 paid 사이에 관계사라는 문법으로 길어졌습니다. people은 people인데 who had죠. who had what 집이죠. a house. house는 house인데 어떤 house? without a roof.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드디어 안만 길어봤자 day가 됐고 they paid 지붕 없으니까 higher taxes, lower taxes, lower taxes. 오케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내니까 천지 빛깔입니다. 이거랑 맞춰서 여기에도 과거 여기도 그냥 과거 뭐 have had 뭐 have paid 이딴 거 다 안 됩니다.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고 됐대고 주격이라서 생략은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with로 바뀌면 higher tax 지붕 있으면 higher taxes with a roof면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이렇게 아주 얍삽하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 문장은 뭐냐 높은 그들의 집에 여기 전치사 뭐 조심하라 했어.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뭐 했다 그들이 만들었다 지붕들을 그 다음에 뭐뭐함으로써 이거 나오죠 돌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뭐 전치사 뭐서에 뭐뭐에 부과되는 세금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이런 거 기억나셔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to avoid what? high taxes 어디에 부과되는? on their houses 그들의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in order to avoid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built 했다겠네요. some people이 뭐 했다? built 했다 무엇을 요거를 뭐예요? conshaped roofs죠. conshaped roofs 그 다음에 뭐뭐함으로써 라는 표현이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에 뭐 전치사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동사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니 by doing 이라 했고 쌓아올리다가 pile up 이고 그 다음에 얘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는데 뒤로 갔습니다. by piling up stones in order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이 뭐했다? built 또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고요 conshaped roofs 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인데 by piling up stones 둘 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tax collector 나옵니다. 그래서 뭐 tax collector들이 세금 징수원들이 타운에 왔을 때 뭐 무너뜨리죠. 그들은 뭐 해버린다? 무너뜨린다 그렇죠? 무엇을? 그들의 지붕을 어찌? 급하게 뭐 어떤 시 올 자리냐 어찌 시 올 자리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뭐뭐 할 때 시작할 거고 뭐 여기 퀵클리 퀵 오면 안 된다. 무너뜨리다가 뭐였다? 테이크 다운이죠. 시제는 과거니까 툭 다운의 형태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위치는 둘 다 상관없는데 뭐 그들의 지붕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번에는 사이에 낀 거 놨던 기억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when The tax collectors came이죠.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오케이 그래서 people이 뭐 해버렸다? 툭 해버리죠. 툭 무엇을 their roofs를 down
급하게 퀵이다 퀵클리다 퀵클리다. 그래서 접속사 when 나왔고요. came to 시제 여기도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 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take down 여기서 띵가 났고 뒤로 가도 상관없는데 damn일 때는 여기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quickly quick 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떠났을 때죠. 떠났을 때 다시 쌓아 올렸다. 돌들을 쌓아 올렸다. 이 문장이죠. 그래서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죠. after the tax collectors, after they left. leave의 과거요. they 뭐 piled up the stones 같네요. piled up the stones. 어찌? again. 다시. 뭐 이건 둘 다 되고요. 상관없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심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콘 대시 shaped loops죠. conshaped loops. 루프 팩트죠. 여기에 뭐 지붕은 집에 집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여기는 현재 시제. 그래서 roof is an essential. 칸을 좀 조정해야 되겠구나. 칸 크기 여기 잡지. essential part of a house, but 그러나 필수적인데 없던 옛날이죠. but long ago. Some people built 단순 과거 roofs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단지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지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dam 이 dam 얘기하는 거죠. take them down. dam은 the roofs 복수형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수색 이전에 남부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지붕 없으면 낮은 세금 냈다. 그래서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국가 명칭이 와야지 국가 형용사 용어 만들겠죠. 남쪽 의가 와야죠. 형용사가 와야 되겠고요. people은 people인데 who 과거이니까 had a house without a roof가 과거에 paid 했다 lower taxes 인데 요렇게도 알아둬야죠. a house with a roof paid higher taxes 요렇게도 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뿔 모양의 지붕을 지었는데 뭐함으로써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요. 그래서 in order to avoid high taxes 뭐 pay 하면 높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니까 안되겠죠.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 단순 과거 built conshaped loops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piling up stones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그래서 이제 세금 징수원들이 과거 시제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지붕을 급하게 무너뜨렸다. 그래서 when tax collectors 단순 과거 came to the town people down their roofs, took their roofs down, 둘 다 되고 quickly, 급하게 무너뜨렸다. 어떤 시험 안 되고요. 다른 시제 이딴 거 다 안 된다. 현재 시제도 안 되고 현재 완료 안 되고.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다시 쌓아 올렸다. 그래서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돌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부분 big round loops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큰 둥근 지붕들이고 얘는 현존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라든지 현재 완료 물론 과거 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뭐 현재 완료를 비롯한 과거도 가능하고 내용에 따라서 현재도 가능하고 다양한 시제들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라는 거 예상하시면서요. From the sky in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roofs that look like big donuts. 그래서 남부 중국, 남중국의 어떤 지역의 하늘에서 바라보면, 뭐 바라보면 뭐 보다라는 C 동사는 안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남중국의 한 지방 하늘로부터 란 뜻인데, 하늘에서부터란데 하늘에서 봤을 때 이런 뜻이고요. 볼수 있다, 뭘볼수 있다, 둥근 지붕들을. 둥근 지붕은 지붕인데 어떤 that look like big donuts, 커다란 도넛처럼 보이는. 여기에 사용된 시제 잘 보세요. 그렇습니까? 현존하기 때문에 요렇게들 생겼죠. 예, 그래서 남중국의 한 지방에서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데 둥근 지붕들, 어떤 they look like big donut, 커다란 도넛처럼 보이는 둥근 지붕들을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시제 챙겨라. 뭐 하는 뜻이냐? 뭐 뻔하죠.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donut hous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그래서 그것들은 뭐의 뭐다?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누구의? 하카 종족의, 하카족. 뭐 미국 아니 뭐 중국도 다민족 국가고 그중에 하카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겠죠. 하카족이 있는데 하카족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여기 보면 이제 오브가, 전치사 오브가 뭐 엄청납니다. 하카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그러니까 오브 계속 나오고요. 시제는 현재 시제가 당연히 어울리겠죠. 여기에 people은 people의 다양한 의미 중에 무슨 뜻이 있냐? 무슨 무슨 민족이란 뜻도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하카족이라고 해석하는 게 사람들이란 뜻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14번도 day로 시작하더니 여기도 day로 시작하네. They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for about 1,000 yea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와 같은 집에서, 이와 같은 집에서. 그다음에 for about 1,000 years, 대략 1,000년 동안, to protect themselves from, 그들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이와 같은 집들에서 살아왔다. 데이가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요시제랑 잘 어울리는 어떤 표현이 이 뒤에 어딘가 있죠. 뒤쪽에. 오케이. Like가 계속해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으로 look like, 뭐 어떤 커다란 도넛 같은 보인다. 그다음에 houses like these, 이와 같은 집들. for 왜 했는지 알 거고요. 뭐 about이 뭐 1번 뜻이냐, 2번 뜻이냐. 오, 뭐 2번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용법, 자신을. 그다음에 protect A from B, 수거 외워줘. A가 보호 대상, B가 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그 집들이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오직 하나의 대문만을. 뭐 없이, 어떤 창문도 없이. 어디에? 1층에. 그러니까 1층 구조를 설명하고 있네요. 1층은 창문 없고 대문 딱 하나만 딱 있으면, 1층 보면 뚫린 구멍 하나밖에 없는 거죠. 드나들 수 있는 구멍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가 유리하겠죠. 1층에. 1층에 적들이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문만 있으면, 대문만 방어하면 될거 아니에요. 창문으로 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without 또 나오네요. without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왜 some이 아니냐, 왜 하필이면 any가 와야 되냐. any가 이게 이제 특별하게 쓰인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용도로 쓰인 건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더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그 다음에 전달한 내용이 지금도 적용되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장에도 이거의 주요 문법이 나오고 있죠? Each house is big enough.
각각의 집이 충분히 크다. For whole village. 뭐를 위해서? 전체 마을을 위해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전체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each 뒤에 each book books money냐. 그 다음에 each book books money는 암만 길어봤자 뭐냐. 그 다음에 선택된 시제가 왜 이 시제냐. 그 다음에 enough의 위치. enough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특이하다 이게. 게다가 거기서 그 특이한 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 썼다는 거. big enough for 뭐뭐 뭐뭐를 위해 충분히 큰. 그래서 다른 전치사 아니고 for 들어간다는 거. 뭐 전체의 whole이란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t usually has. 그래서 그것은 보통 가지고 있다. four stories를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인데 집이 보통 네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이상하죠. 이게 each house 대신 왔으니까 여기에 스토리의 이야기란 뜻과 층이란 뜻 중에서 그렇죠. 층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보통 네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다가 아니고 그것은 보통 네 가지 네 층을 가지고 있다. 자, for 뒤에는 당연히 무슨 형태? 이렇게 복수형 와야 되겠죠? 하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엔 단수명사 와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 단수명사 보이죠? 그렇죠? 여기도 세 번째, 어? 네 번째, 어? 여기 뭐가 복수지? 3, 4층 다 얘기하는 거니까 3, 4층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번에는 복수형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house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storage rooms. 아, 저 여기 생략된 말이네. 여기 생략. 그 다음에 여기도 생략. 오케이, 여기도 생략. 그래서 it has 그것이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부엌을 어디에? on the first floor. 부엌은 1층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바로 해버립시다. it has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그것은 가지고 있다. 창고를 어디에? 2층에. and it has 아 여기는 생략된 말 없네. the house has living rooms and bedrooms. 그래서 그 집이 가지고 있다. 뭐와 뭐를? 거실과 침실을 어디에? 3층과 4층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런 거는 이건 나중에 뭐 그림 집 이런 설명을 듣고 뭐 이 집을 제대로 그린 그림을 고르세요. 뭐 설계도면 제대로 그린 거 고르세요. 이런 것도 1층엔 부엌이 있어야 되고 2층엔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3, 4층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거실과 침실.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여기고 그 다음에 뭐 먹을 때 모이는 건 1층이고 그 다음에 뭐 요리 준비하기 위해 가는 곳은 창고가 2층에 있으니까 2층에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에 뭐 전치사 from 들어가는 것도 챙기시고요. 여기 in이고 전치사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중국의 여기도 of고요. 그래서 a part of southern China 이런 식으로 전치사 문제 이거 좀 뭐뭐 들어가겠니 이런 것도 내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겠네요. from the sky 하늘로부터니까 from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하늘인데 어디에 있는 한 지방이란 뜻으로 the sky in a part 한 지방의 하늘로부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인데 뭐의 하려니까 남중국의 하려니까 of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시제 현재 지금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현재 시제 온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선행사가 라운드 룹스니까 위치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동사 나오면 무슨 격이다? 주격이면 그렇다면 이 녀석의 룩에 뭐를 주의해야 되는데 형태를 주의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라운드 룹스로 복수 선행사고 전체 내용이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룩이라는 원래 형태로 오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더 라운드 룹스죠. 여기 그냥 라운드 룹스라고 했는데 더를 붙이는 게 맞겠죠. 더 라운드 룹스. 그 둥근 지붕들은 지붕들 뭐의 하려니까 오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둥근 지붕들은 하카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of가 계속 나와. 여기는 from, in, of, 여기는 like, 이것도 전치사네요.
여기는 of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데이는 하카 피플을 잡아왔습니다. 더 하카 피플. 더 하카 피플 have lived. 그래서 여기에 이과의 주요 문법 시제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덩어리적으로 살았다.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딱 쳐다보고 이게 대략 1000년 동안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무슨 제어법이다.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략 1000년 동안 계속 살아왔다. 이와 같은 집에서. 오케이. 여기에 이제 뭐 이와 같은 집을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냐? 뭐 커다란 도넛 같이 생긴 집들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커다란 집, 아니 커다란 도넛처럼 보이는 집들에서 대략 1000년 동안 살아왔다 해놓고 그다음에 왜라는 질문. 왜 그런 집에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from enemies로부터 protect 하기 위하여니까 의도죠, 의도. 목적도 써있는데 의도. 또 잠시만요. 그래서 또뭐할수 있는 녀석이다. 여기에 in order 또는 so as 할수 있죠. 또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그 다음에 뭐요 녀석도 themselves 이 자리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가끔씩 them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카족 자신이죠. 이게 하카 주어가 더 하카 피플인데 여기 다시 등장하는 게 주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여기는 그냥 them이 아니고 재기대명사 themselves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뭐뭐 동안 나오죠. 여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고요. 예, about의 뜻이 뭐뭐에 대하여 1번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니까 대략 이란 뜻이니까 이 경우에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for around A-R-O-U-N-D for around 1000 years 된단 말이죠. 대략 천년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 동어리. 그래서 계속적용법. 그 다음에 왜 그런데 why have they lived in houses like these for about 1000 years? 왜 천년 동안 이런 집에 산 거야?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자, 이 문장이 매우 다음 이어질 내용과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집에 살았으면 그러면 이제 이 집의 구조를 설명할 차례인데 뭐 매우 뭐에 유리해야 되겠다. 매우 방어에 유리해야 되겠죠. 방어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뭐 1층에 문 하나밖에 없고 뭐 마을 전체가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을 이렇게 딱 보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팩트를 전달합니다. 지금도 산다 했으니까 팩트 전달이니까 현재 시제 사용했다는 거. 집들은 문 하나밖에 없다. 어떤 창문도 없이 1층에. 자, 선택된 시제 잘 챙기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ny는, 자, any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인데 여기 지금 물음표 없고 봐도 not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without이 얘기합니다. 얘가 그래. 뭐라 그러냐? 내 안에 not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뭐 없는 이란 뜻이니까, 뭐뭐 없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얘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는 some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 without any windows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게 마치 not과 같아 했으니까 not an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배운 적 있어요.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with no windows. 그래서 only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 no windows on the first floor 바꿔 쓸수 있고요. not이 들어 있죠. not any니까 with no windows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더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요. 여기는 네 번, 아까 전에 4층이다라는 얘기할 때 어디 갔지? 4층이다. 아, 다음에 나오나? 좀 이따 나오구나. 아, 여기 나오네. 4층이다 할때 for 뒤에는 이렇게 무슨 명사 나와야 되겠다. 복수 명사 나와야 되는 거. 자, 그래서 each house, each 단수 명사, 단수 취급. Each house is. 계속해서 선택된 시제는 지금도 적용되는 팩트니까 현재 시제. 그 다음에 enough의 뜻은 충분한 돈, enough money였죠. 그래서 충분한이란 뜻도 있고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근데 여기서는 충분히 큰이죠. 그래서 뒤로 가야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조심하자. enough big 하면 안 되고, big enough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순주의죠. 어순, big enough 어순 챙기시고요. 전체 마을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 그 다음에 it은 each house 잡아왔고요. each house 단수 취급하고 있죠. 빈도부사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죠. 그래서 each house usually has how many stories? 몇 층? how many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stories does it usually have? 그래서 보통 4층이고, 1층엔 부엌, 2층에 창고, 스토리지, 3층과 4층엔 living rooms and bedrooms.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계속 잡아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the house has kitchens, 부엌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On the first floor. It has, 그것은 가지고 있다. storage rooms, 창고들을. 어디에? On the second floor. 2였으면 floors인데 second니까 단수. 여기는 단수. And it has, the house has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자, 만약에 한 층이었으면 여기 단수가 되는데 3층과 4층이니까 두 층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합쳐서 2처럼 역할하니까 뒤에는 이렇게 복수형이어야 되겠죠. 3층과 4층에 전체 온층이죠. 자, 그래서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Big round loops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볼수 있으니까 여긴 현재입니다. 지금도 볼수 있어. 어떤 빅 도너츠처럼 보이는 요 부분, round loops that look like big donuts. 그래서 that look like big donuts 한 round loops를 지금도 볼수 있다. 오케이, 그것들의 정체를 얘기하는 14번 문장. 그래서 뭐뭐의 하카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둥근 집을 덮으려면 지붕도 라운드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 챙기라 했고요. The round roofs are roofs of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그다음에 the Hakka people have lived. 이번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 lived 어디에? 이와 같은 집들에서. How long? For about 1,000 years. For around 1,000 years. Where? To protect themselves. them 아니라 했고요. enemies. 그 다음에 이제 16, 17, 18 문장 계속해서 지금도 유지되는, 현재도 유지되는 집의 구조기 때문에 계속 여긴 다 현재입니다. They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뭐 없이, 뭐만 하나 있다? 창문 그 어떤 거 하나도 없이 문 하나만 가지고 있다. 1층에는 보호하는데, 프로텍트 하는데 유리하겠죠. 이치 하우스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각각의 집이 엄청 커, 충분히 커.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네, 4층이고 1층에 뭐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제목은 빅 라운드 룹스였습니다. 자, 첫 문장은 뭐로 시작하냐? 남중국의 하늘로부터 바라봤을 때 현재 볼수 있다, 뭘볼수 있다, 먹같이 보이는 커다란 도넛들처럼 보이는 뭐 지붕들 볼수 있다, 그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여기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니까 뭐더 스카이? From the sky. 오케이, 어느 동네에 있는 하늘인지 얘기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어느 동네 한 지방에서니까 전치사 이번엔 in a part였죠. in a part. 이제 한 집, 한 지방, 한 부분은 부분인데 뭐의? 중국 남부의니까 이번에 전치사는 of southern China였죠. of.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이건 이미 익힙니다.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자, 현재 볼수 있다. You can see. 무엇을? Round loops 하면 되겠네요. Round loops. Round loops 꾸며주는 말 시작하는데, 큰 도넛처럼 생겼다 해서 다자를 떼야 되니까 관계사문법이고, 그다음에 which 또는 that. 그다음에 이게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 나오는데, 이거 복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룩의 형태는 look like big donuts. which look like. 뭐, looks 있단 거안 되고, look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큰 도넛처럼 생긴 둥근 지붕들이 있다 했으니까 다음 문장은 그것들은 정체가 뭔다라는 거. 그것들은 하카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오브가 두 번 들어갔죠? 다음 문장에. 그래서 더 룹스 대신에 데이. 이게 데이가 뭘 가리키는지 꼭 챙기라 했어요. 어떨 때 더 하카 피플일 때도 있고 더 룹스일 때도 있어. 이번엔 더 룹스 are, they are the 룹스. 자, 이번 전치사 of big round houses 하면 되겠네요. of big round houses. of the big round houses. 그 다음에 뭐뭐의 하려니까 또 of the 하카 피플 나오죠. of 챙기시고요. 자, 지붕들이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다음 문장은 뭐 이제 다음 문장에 이과의 주문법인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서 저 더 하카 피플을 이번에는 안 만기로봤죠. 데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카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 어디에? 이와 같은 집들에서 얼마 동안? 대략 천년 동안. 왜? 자신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they have lived.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야 되겠고요. in houses like these죠. in houses like these. 이와 같은 집들에서. 그다음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대략이 들어가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about a thousand years. for around a thousand years. 그 다음에 왜 자신 요거 뭐 조심하라 했죠. 뭐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된다. to protect themselves. 그다음에 전치사 from enemies. they have lived.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여기 붙었으니까 완료형 하면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써야 되겠고요. during, while 이런 거 안 되고요.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의도를 나타내는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다음 문장은 각각의 집이 다음 문장부터 이제 구조를 설명할 건데 뭐 일단 규모를 얘기했던 것 같아. 먼저 규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통 4층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문장도 이거부터 먼저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더 houses have겠네. 더 houses 현재 시제 have 쓰고요. only one gate. 그 다음에 요 표현 잘 알아들어 했죠. without any windows.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그래서 더 houses have 오직 하나의 출입문 only one gate. 오케이, 어떻게 어떤 창문도 없이 뭐라고요? without any windows, with no windows. 이 안에 not 있으니까 any가 정상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요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과의 주요 문법인 each, every 뒤에 단수명사 온다는 거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each house is big enough. 예, 어순주의하라 했고 each 뒤에 단수명사 단수취급. 그 다음에 for a whole village였죠. for a whole village.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하고 빈도부사 보통 4층 갖고 있다. 빈도부사의 위치 it usually has죠. four stories. how many stories? four stories. 얘가 이야기가 아니고 층이라는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각 층마다의 구조인 것 같아요. 다음은 1층에는 뭐 있고 2층에는 뭐 있고 뭐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it has가 처음에만 나오고 생략합니다. 그래서 it has what 부엌이 하나면 안 되겠죠? kitchens.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it has 생략하고 it has storage rooms 어디에 on the second floor. and 나오고요 it has 생략하고 and it has 뭐 living rooms and bedrooms. it has 생략하고 living rooms and bedrooms. 그 다음에 이제 두 층에 걸쳐 있으니까 이번에는 저 복수명사 써야 된다 했죠.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온 들어가고 여정한데 3, 4층에 걸쳐 있으니까 여기만 복수형이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big round loops죠. 뭐뭐로부터 바라보니까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loops는 loops인데 어떤 that look
like big donuts 였고요. 라운드 룹스니까 위치 될 거고 뒤에 동사 나오는 주격이니까 다른 애들은 안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the roofs겠죠 뭐. 그것들은 지붕들이라니까. 뭐의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하카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그래서 they는 뭐다? they가 가리키는 건 요거를 더를 붙여서 다 보면 되겠네요. 더 라운드 룹스 그 둥근 지붕들은 하카족의 커다란 둥근 집들의 지붕들이다. 자, 다음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인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다 했죠. They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이것들과 같은 집들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아왔다.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about around a thousand. thousand 뒤에는 복수명사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이런 집에 살았니? 자기 자신을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to protect 누구? themselves from enemies. 오케이. 그래서 저 친구들로부터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안 된다 했고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이게 싫어하다예요. dislike. 근데 얘가 뭐뭐처럼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다. unlike의 뜻은 뭐뭐와는 달리. 뭐 어쨌든 뭐 다음 얘들은 못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고 데이가 가리키는 건 이번에는 더 하카 people이죠. 뭐 하카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용법 to protect 하면서 to 부정사 만들어졌고 연속 용법은 의도 나타내는 부사적이다.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 구조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 했으니까 보호하는데 아주 적합한 구조를 설명합니다. 창문 없이 문 한 개만. 그래서 이번에 지금부터 현재 시제 시작된다 했죠.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그 다음에 어떤 창문도 없이고 without이고 without이 내 안에 not 있다니까 any windows. 어디에? On the first floor. 오케이. 얘는 요런 장난 하나 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have 이렇게 하면 아 이거 have had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fact 전달이니까 현재 시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집이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라는 내용. 그래서 each 단수명사 house is 어순 big enough for a 전체 all village. 그 다음에 보총 4층 갖고 있다. It usually has four stories. 4니까 네 번째였으면 단수인데 4니까 그래서 이건 뭐 each house죠. 뭐 더 house 해도 상관없고요. Each house usually has. 그 다음에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그래서 it has. 더 하우스죠. 더 하우스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It has 생략이라 했죠. It has 무슨 rooms 창고니까 storage. rooms on the second 아이고 floor and it has 생략하고요. It has living rooms 거주 공간이 3, 4층에 있죠.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3, 4층에 걸쳐 있으니까 복수형. 그 다음에 얘는 it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뭐 어렵진 않은데 it은 the house죠. the Hakka people's house. 요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응? 어디 갔지 이거?